안녕하십니까. PBS 포천 방송 아나운서 윤은주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 개청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날 오후 5시 개청식 행사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원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서장원 시장, 이중효 시의회 의장과 의원 등 관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판식을 가진 후 시설공단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 23일 포천시와 10개 사업에 대해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반월 아톨, 산정호수, 백운계곡 관광지, 종합운동장, 시청사 부설 주차장, 청성문화체육공원,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 관내 주요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PBS 포천방송 아나운서 윤우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